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다는 믿을 교리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축일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이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입당성가 25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묵시록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1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이며 전례력으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하늘로 드러높임을 받으신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명으로 한 생을 살아가신 성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영과 육이 하나의 손상도 없이 하늘로 드러높여지셨음을 믿고 고백해왔습니다. 교리로 선포되어진 것은 1950년 비오 12세 교황님 때입니다. 성모님에 관하여 교회가 믿을 교리로 선포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오토코스라고 불리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리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당연히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염시태, 원죄 없으신 잉태의 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 은총을 미리 입고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는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동정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동정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출산 중에도 출산 이후에도 동정을 계속 지키셨다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성모 승천. 예전에는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표현했지요. 예수님의 승천과는 구별되어지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성모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모님에 관하여 선포된 이 네 가지의 믿을 교리는 전부 교리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 선포되어진 교리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느님은 아니고 단지 뛰어난 인간일 뿐이다 라는 이단들이 나타나자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곧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성모님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드림으로써 이러한 이단에 대항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염시태 교리 역시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사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무죄성을 공격하는 이단이 나타나자 원죄의 고리를 끊고자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죄 없으신 분으로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 동정 교리 역시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단이 나타나자 인간에 의한 잉태가 아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다만 네 번째 성모 승천 교리만이 이단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해 선포되어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온갖 폭락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 믿음의 보증이 바로 성모님의 승천인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성모님처럼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미사가 봉헌되고 있는 종로 성당에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이고 현재도 파티마에서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사용되어지는 성모상과 같은 성모상입니다. 비단 이 성모상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모든 성모상, 아주 아름다운 성모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모님의 모습이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셨을까요? 아마도 추정컨대 지금 성모상과는 다른 모습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이토록 성모상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공경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누리는 거룩함과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께 대한 믿음의 길에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겸손과 순명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천국에서의 모습 역시 이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성모님을 하늘로 들어높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소망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는 교회를 성령으로 채우시어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며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는 주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성모 승천 대축일에 광복의 기쁨도 함께 기리는 저희 민족을 살펴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주님의 진리를 찾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국 선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굽어보시어
이 땅에 참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모든 이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어 가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기꺼이 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바치는 기도 즐겨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51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청하오니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장원 강복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문 끝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77번입니다.